현상이에요. 어, 이거 사람 진짜 많다. 어? 여기 햄치즈 하나 더요. 네. 맛집이에요? 드셔보세요. 아유, 고맙습니다. 예. 맛집 맞네. 응? 고시 공부할 때 이틀에 한 번씩 꼽았어요. 이틀에 한 번이요? 매일 먹기엔 돈이 없었거든요. 오늘은 제가 살게요. 실컷 드세요.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, 이거? 최소 1조 8천억. 사실 2조는 받아야죠. 제가 얻는 건 뭐죠? 한수바이오 신약이 임상 3차에 성공할 거란 대외비. 그리고 그 사실은 합병 직후 터지도록 조절할 거란 대외비. 마음에 드신 표정인데 조건 하나 더 달죠. 계약금은 전체 금액의 25%를 지급한다. 하! 아유, 미안합니다. 그런 계약금은 들어본 적도 없고요. 그거 했다고 소문나면 전 미친놈 돼요. 싫으면 안 하시면 되고, 회사 미친놈 소문나면 어휴, 홍보 효과 대박이죠. 오케이, 이렇게 합시다. 계약금 20% 대신 실사 과정 중에 감춰진 부실, 비리 포함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 한수바이오는 SB파트너스의 계약금 두 배를 물고 계약은 파기된다. 딜. 잔금 납기일 전 한수바이오의 주가가 어떤 이유로든 8% 이상 떨어지면 한수바이오는 SB파트너스의 계약금 두 배를 물고 계약은 파기된다. 포함시키시죠. 15%. 10%. 16%. 11%. 17%. 한수가 망하길 바라는 분인데 작정하면 그 정도 주가 떨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죠. 그렇게 떨어뜨리고 계약금 두 배 챙겨서 먹튀할 계획인가요? 한수 건설이 당장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이 4천억이 넘죠. 하지만 부채 비율이 500% 이상인 한수그룹에 선뜻 돈을 내줄 은행은 찾기 힘든 상황. 제가 지급해야 할 계약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잖아요. 받아들이세요. 13%. 딜. 마지막 조건. 한수바이오 매각의 계약 이행 과정 법무 담당자는 오수재 변호사다. 오수재 변호사 없이는 안 된다. 뭐 이런 뜻이겠네요. 죽 서서 개주는 상황은 보고 싶지 않거든요. 매각이 성사되면 TK로펌이 최소 700억을 먹는 걸로 아주 대단히 이롭게 설계됐던데 진두지휘한 오 변호사님은 얼마나 받으세요? 10%? 7%? 지금이라도 저희쪽으로 오시죠. 제가 20%까지 보장해드리겠습니다. 그쪽에 안 가도 제가 다 먹어요. 잘 먹었습니다, 사장님. 네. 조심해서 가세요. 네.